GP에서 일어난 일. GP 경계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GOP보다 GP는 민간인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이랍니다. 가끔 이북하는 사람들 빼고는 군인밖에 없죠. 헌데 사건 당일날 모 일병이 근무 중에 졸았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소녀가 아저씨 저 건빵 줘요 라고 말하자 여기는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라는 생각과 함께 얘야 아저씨는 건빵이 없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아저씨 주머니에 건빵이 있는 거 아는데 뭘 이라고 말해서 뒤져보았더니 정말로 주머니에 건빵이 있었답니다. 놀래서 소녀를 보려는 순간 꿈에서 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가 이번에는 진짜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저 음료수 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야, 아저씨는 음료수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했고 소녀는 어김없이 에이,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뭐. 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뒤져보니까 정말로 주머니 속에 음료수 캔이 있었고요. 신기한 나머지 민간인 출입 지역에 정체 모를 소녀가 와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서 그 음료수 캔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때 소녀가 이렇게 말했죠. 아저씨 음료수가 안 따져요. 아저씨가 따져요. 그래서 그 음료수 캔을 받아들고 따려는 순간 옆에 있던 선임병이 깨웠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다 죽이려고 미쳤어? 쌍 욕을 하면서 따귀를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손에는 수류탄 꼬리가 손가락에 있었고 놀란 일병은 고개를 돌려서 선임을 보고 다시 소녀가 있는 곳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소녀가 떠난 공간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